Times. 네, 주말을 통해서 제가 국뽕 영화 두 개를 봤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보셨나요? 매버릭하고 한산이죠. 뭐. 매버릭 이후에 아 미국뽕, 한국뽕, 미국뽕. 네. 아주 훌륭하게 예, 세팅을 하셨네요. 국뽕도 네. 그 정도 하니까 네. 예술이더만. 네, 그렇죠. 해군 공군. 시원해요? 네. 해군 공군, 네 미국뽕, 한국뽕 아주 제대로 네. 맞으셨죠. 한산은 저는 이제 해전 씬은 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하객진이라는 게 네. 몰아놓고 한 방에 잡는 것도 말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살짝 살을 내주고 예, 이렇게 싹 뒤로 온 다음에 한 방에 조지는 그 미끼인 줄 알면서도 그 빠져 들어가는 그 일본 그 적장의 그 네.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야 진짜... 우리가 300대인데 야 저거 뭐 까짓 거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막 미끼야. 맞아요. 미낀 걸 알면서도 가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야,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객진 알고도 당하는. 알고도 네. 당하는. 네. 그렇죠. 역시 그 어떤 뭔가 그 장판파의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혼자 네 혼자 그걸 다 잡아내는. 네. 오랜만에 그 박해일 배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헤어질 결심? 네.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봤는데 아 영화 무지하게 잘 만들더만요. 어, 그 영화 저도 되게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좋다는 평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현실 세계인지 거울 속에 있는 세상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 그렇군요. 치밀하게 만들었어요. 네. 헤어질 결심 한산에도 지금 박해일 배우가 나오고 네.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산의 이제 그 네이버 영화 한 줄 평에 들어가 보면은 그 추천수 가장 많이 받은 게 네. 외구와 헤어질 결심 이런 게 달려 있는. 역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해악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탕웨이 그 배우는 진짜 화장을 안 해도 너무한 하고 나오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생얼인데 참 매력 있습니다. 저희 그 형수님이세요. 예. 우리 탕 형수님. 탕 형수님. 예. 저희 그 김태용 감독님이 예. 연대 출신이거든요. 연대 정외과. 예. 그래서 저희 과 사람들은 네, 전혀 친분이 없어도 다 탕 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탕 형수. 예. 네. 탕웨이 그 배우 형수님이 워낙 예. 좀 아름다우셔갖고 또 어저께는 옛날 영화 그 새끼 네. 새끼 한 반쯤보다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가서 나머지 다 봐야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 국뽕에 취해 계시고 오늘은 네. 이제 색뽕에 아니 이게 좀 이상한가? 색뽕. 네 그렇죠. 탕뽕? 탕뽕? 이상한데 뭘 해도 이상한데 오늘 좀 다른 뽕에 취하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국뽕 네. 가끔씩 충전하면 또 기분 좋은 국뽕. 아 좋습니다. 시원하고요. 자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습뽕에 계속해서 한번 취해보는 콰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째뽕?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빈티지 에디션을 했는데 오늘은 스펙은 동일하고 골드 에디션입니다.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 재즈마스터 골드 에디션이고요. 확실히 스펙이 동일하긴 한데 디테일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또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헤드 로고에서부터 다르죠. 네. 로고에서부터 붉은 글씨로 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이 와, 인디언 롤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요게 또 구성이 다르고 그리고 반딱반딱 전부 다 피니쉬가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로 적용이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틴이었잖아요. 요런 이제 디테일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플러 메이플의 사틴 우레탄이었고요. 그리고 넥은 틴티드 사틴 우레탄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똑같이 포플러 메이플인데 글로스 우레탄, 글로스 우레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이 메이플 통해서 인디언 로럴로 바뀌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비슷한데 그 크롬 하드웨어가 크롬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이지드 크롬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골드로 네, 반딱반딱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애노다이즈가 여기에는 적용이 돼 있네요. 여기에도 네, 산화 알루미늄 핏가든 네.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일 색상이었잖아요. 데저트 샌드 단일 색상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갖고 올림픽 나온 올림픽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선택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점들을 살펴봤으니 바로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죠? 149,000원 동일합니다. 뭐 피니시 값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단지 취향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3.31kg, 두께는 40+1mm, 12프레티 뚤레는 78mm입니다. 포플라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너비는 42.8mm이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에 21 내로 톨프렛이고요.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마그넷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네. 똑같습니다. 네. 리드 서킷과 리듬 서킷 이따가 연주하면서 알려드릴게요. 6 네. 세들 빈티지 스타일 논 락킹 플러팅 비브라토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골드 애노다이즈드 알루미늄 픽가드 그리고 컬러는 올림픽 화이트 색상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듬 리드 설명해 주시죠. 자, 이렇게 놓으면 리듬 서킷인데 이렇게 되면 요게 네. 볼륨이고 요게 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리드 서킷으로 내리면 그냥 일반 기타처럼 이게 볼륨이 되고 이게 톤이 되고 이게 네. 스피커 셀렉터가 되는데 내렸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노브는 아무것도 작동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리듬 서킷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트윈리볼브고요. 리듬 치기 편하게 해놨어요 진짜로. 네. 자, 리드 서킷으로 들어갑니다. 프론트 피커 괜히 기분 탓인가? 뭔가 피니쉬 때문인가? 얘가 좀 더 또랑또랑 네. 괜히 이건 기분 탓 같긴 하네요. 금장 또 금장 자, 리드 서킷이고요. 이거 인디언 롤 할 때 왜 그러나? 자, 듀얼리스트고요. 근데 개인까지 들어보니까 기분 탓이 아니고 지판 탓인 것 같아요. 네, 지판 네, 탓. 확실히 좀 더 레이어가 풍성하고 네. 좀 더 명료한 느낌 명료한 사운드가 느낌 나오네요. 네. 레드락. 좋다. 내가 갑자기 AC/DC 노래를 막 치죠? 근데 좀 신나. 확실히 좀 사운드가 신나요. 신납니다. 네, 저기 마샬 게인이고요.
시원해. 통쾌하네요. 확실히 시원시원합니다. 네, 리듬 시작해서부터. 리드 서킷 가운데 놓고 좋습니다. 확실히 사운드가 더 많아요. 네, 좀 많아요. 네, 레이어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반주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인도 확실히 개인 양이 더 많이 먹어요. 먹고 좀 신나요. 좋습니다. 뭐가. 사운드가 확실히 생긴 것 같이 조금 달랐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빈티지 에디션과 골드 에디션 좀 비교해서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롤 마스터. 락앤롤 마스터 알겠습니다. 이름은 잘못 줬는데 이름 갖고 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재즈만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좋습니다. 네. 저는 스콰이어 팔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름답죠? 기타가 네. 참 금하고 화이트 골드가 맞아요. 난하게 멋있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짜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7로 지난 시간보다 디자인 하나 올라가서 1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지난 시간보다 가성비 하나, 편의성 하나씩 올라가서 총점 76점, 오. 평균 점수는 76.5. 이거는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보다도 높은 점수예요. 아무래도 뭐 디자인도 좋고 아, 잘 만들었네요. 좋다. 신나게. 정말 그 고급스러운 느낌에다가 사운드까지 이제 인디언 로럴의 장점을 되게 잘 담아놓은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팩토리 스페셜론으로 가볼게요. 어? 진짜로? 네, 스콰이어. 오, 어쩐지 잘 만들었더라. FSR 네. 팩토리 스페셜론 클래식 바이브 60 제규어입니다. 우와. 우리가 뭐 사실 늘 스콰이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빈모 클바라고 하죠. 보통 빈티지 네. 모디파이드랑 클래식 바이브 네. 네, 클래식 바이브 60 제규어 이제는 바로 또 재즈 마스터에서 제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70 제규어. 아하. 이렇게. 이게 재즈 마스터 두 개와 제규어 두 개 흔치 않은 라인업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